차렷! 경례! 수성! 불승! 바로! 네, 연해병사 여러분들, 해병대 청년부대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전방 해병대 부대인 만큼 오셔갖고 전방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얼마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체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해병대가 안내하겠습니다. 가시죠. 해병대는 상위작전뿐만 아니라 공개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해병대에는 흔히 아시는 보병뿐만이 아니라 포병, 기갑, 통신, 경기, 항공 등 다양한 병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하프는 KH-179 155mm 견인포로서 총 중량은 약 6,855kg, 총 길이는 10.3m, 그리고 앞에 보는 그 포신 길이는 약 6.2m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훈련은 저희 인원들과 같이 방열 및 그리고 포탄, 모의탄을 가지고 장전, 그리고 모의탄 타격까지 타격하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인원들이 방열 시범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 인원들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료! 치료! 가신들어! 하나, 둘, 셋! 가신발려! 하나, 둘, 셋! 기강이 정말로 뭐 온몸을 그냥 경직되게 하는. 네. 정말로 대단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여대병사 분들과 저희 대원들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사격을 할 때 포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철조를 박는 것과 그 사격 시에 철조를 박고 밀리지 않도록 이제 땅을 덮는 거,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파이팅! 준비 시작! 너무 대수했습니다, 됐죠? 저 보시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고생하셨습니까?
아주 소리가 굉장히 아주 훈훈한 노래예요. 일단 저희 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세요.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충분히 덮었어요. 저쪽 보세요. 완벽히 덮었죠. 아유, 예, 저 밑에 누가 봐도 여기는 무슨 여기? 아니야, 무슨 호수야? 제가 확실히 아는데요. 이게 안 밀리기 위해서는 이 안 뒷가직을 꽉 그렇죠. 채워둬야 돼요. 여기 맞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네. 중대장님이 결과 또 할지 못할지입니다. 예, 다들 그 해결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대결의 그 승자는 이준기. 예. 예. 저희 10생활간 지금은 옮겼지만 네네. 10생활간에 있었던 딱그 분위기로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아, 체스터 정리가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아주 강기자 황정환 잘 있습니다. 어떤 제안? 연예병사분들과의 진검 승부를 하고 싶습니다. 진검 승부 미터 끝도 없이 갑자기 순차이 오자마자 보자마자 한다는. 진검 승부. 네, 아. 아니, 알겠습니다. 약간 저희는 너무 얕보시고. 네, 아,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거 제안하시겠습니까? 팔굽혀펴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선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병! 아, 저 그... 김형수 일병으로. 병! 김형수. 최대 네. 출신의 김형수 일병.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운동을 오늘 해병함을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야! 야! 근데 만약 지면 알죠? 지면 뭐 지는 거죠. 네, 저희 어쩔 수 없죠. 저희 무책임해요. 네, 무책임하세요. 네,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신경전이니까 신경전. 상의탈의 안 하십니까? 네, 저는 그냥 옷 입고 해도. 신경전이라고 생각하네요. 평소에 뭐 부착 같은 거 많이 하십니까? 적게 그냥 하루에 한 1000개 정도. 저희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시작! 기계들 같아. 아, 그만해!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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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아, 좋아. 비슷해. 좋아, 좋아. 죽겠습니다. 아, 그만해! 그만해! 안 돼, 안 돼! 자, 과연 누가! 감사합니다. 아, 기발! 잠시만요. 자, 아, 오케이, 쉬세요. 일단, 저희 거부터 점수를. 김형수 일병. 아, 김형수 일병. 저희가 처음 키 드는데, 49개를 하셨어요. 49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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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아, 얼마인지 맞지? 다음 우리 안성은 상병의 개수는? 안성은 네. 상병은 정확히 했는데 30초 동안 58개를 하셨어요. 정말 박빙이었어요. 박빙이었습니다. 예, 예. 아, 승부욕들이 상당해요. 저희도 승부욕이 네. 강한 예. 사람들인데 살짝 기운에 눌릴 뻔했어요. 예, 저희도 역시나 뭐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예요. 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 저 군대 입대하고 많이 잠 못 이루셨을 텐데 걱정 마시고 저 잘하고 있으니까 편히 주무시고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부모님. 불가 연락하고 이제 입대하고 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결혼했다더라. 비록 많이 충격을 받았지만 결혼한 만큼 행복하게 잘 살아.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군대 있으면서도 밖에서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역하고 부끄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건강이 제대해서 항상 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필승! 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네, 대동 군지도 지금까지 강화도 해병 제2사단 청룡부대와 함께 했습니다. 야! 자, 일단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깃발. 맞습니다, 세요. 아우, 의미 있는 네. 순간입니다. 게임. 아!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해병대 하면은 뭐 강인하고 늠름한 모습을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정말 병사들의 강한 군대 기운을 듬뿍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군생활 내내 또 강인한 모습으로 해야겠다. 예, 나름대로 그 각오가 남다릅니다. 대한민국 작전지 지도가 완성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차렷! 경례! 출동! 바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무리 이제 구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지금 구호를 합니다. 바로 하나, 둘, 셋! 대나무 금지도! 금방! 금방! 빨리 끝낸거야. 아까 그냥 이벤트성 아니었나요? 다시 했었어.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동군지도 강화도편 12개 진보와 53개의 돈대가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서울을 지키는 군사 요충지였던 강화도. 이제 강화도의 격전지 여행 코스 대동군지도를 완성해봐야죠. 네, 원래 강화도 하면 망이산, 동막해수욕장 이런 관광지를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저희가 제안해주는 대동군지도 코스로 여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동군지도의 격전지 여행 코스 제안. 우선 초지대교를 건너 강화도로 들어오신 후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저희가 재발견한 격전지 전등사가 나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조선 수군들의 기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강화도 12진보 중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저희가 재발견한 광성보를 포함해 초지진, 덕진진이 멀지 않은 곳에 모여있는데요. 병인양육, 신미양육 때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애국심도 느껴보시고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넋을 들여보는 뜻깊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로 더 올라오시면 고려가 몽고의 침략에 줄기차게 항전하던 3년간의 궁궐터 고려궁지 보시면서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 의지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은 어디죠? 네, 마지막은 강화도 북쪽에 자리 잡은 평화전망대입니다. 평화전망대, 북한 주민 생활상을 가까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분단의 아픔도 느껴보고 남북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화도 대동군지도를 완성해봤습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저희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강화도에 오시면 저희가 제안해드린 대동군지도 코스로 의미 있는 여행 해보시기 바랍니다.